남자복이 없는 여자의 특징. 미? 선생님들마다 이제 다 이제 손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. 네, 그렇죠. 네, 특징들이 좀 다르더라고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우리가 뭐 다른 선생님들 그런 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,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피부가 검은 사람, 좀 검은 사람, 네.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, 그분들은 남자복이 좀 없어요. 좀 하얘야 돼. 왜 그래서 왜 파운데이션을 왜 바르고 좀 이분이 저 그냥 무당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, 제가 봤을 때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조금 남자복이 없다. 남자복이 없어 보이고 특징이에요. 좀 네. 특징이기 때문에 좀 흐옇게 좀 칠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. 이불로 태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저는 태닝을 웬만하면 뭐 건강미, 뭐 섹시미 이렇게 해서 태닝을 하는데 복 없습니다. 그 함부로 그 하지 마세요. 그 응? 그렇게 하얀 게 낫다. 응, 하얀 게 맞다. 근데 이게 복과 덕은 틀리거든. 응? 네. 그러니까 덕이 덕을 이렇게 많이 쌓아야 돼. 응? 그러니까 그 복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나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들어오는 시기에 여자분들 남자분들 그 나이대가 있어요. 지금 이번 연도에 들어오는, 그러니까 개묘년에 들어오는 그 나이대를 불러드릴게요. 어때요? 지금 왜 갑자기 남자복 얘기하고 있는데? 그러니까 그 나이 복 그러니까 남자복 들어오는 들어오는 걸 바꾸자. 정정하자. 알았어. 그때 딱 들어와서 그래. 알았어요. 27세. 27세. 그 다음에 31세. 32세. 41세, 42세. 나 포함. 왜? 남자 복 들어오는 시기야. 네.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인연자들 만나봤으면 좋겠어. 38살도 들어와.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기복도 이렇게 가려가지고 궁합 이렇게 보러 오시라고. 저 또 일단은 남자복이 없는 여자들의 특징은 본인 나다. 나 피부가 까만해. 그렇지. 누리 난 좀 누리끼리하지. 검은 걸 좀 벗겨내고 있는 중이에요. 여자들 이렇게 변신은 무죄라고 싹.